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면 국익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익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국익이다. 그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이익의 합 이외에 다른 추상적인 국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개 권력 가진 자들이 국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사익을 감춘 포장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이익의 합을 국익이라고 보는 관점에서의 국익이라는 용어는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자유주의는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내가 어떤 삶을 설계하고 형성할 것인가도 내 자유다. 이 자유에 대해서 국가는 개입하거나 간섭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시에 국가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어떤 좋은 뜻을 가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 공동체의 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똑바로 할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똑바로 내 인생 살아가는 개인, 이렇게 모여진 국가가 좋은 국가다. 이게 이제 제가 진보자유주의를 설명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는 되도록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의 국가관인데요.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가 악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 이게 확실해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통치해라. 이것이 자유주의의 한 측면이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함부로 주관적 가치 지향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죠. 진보 자유주의는 두 번째 것은 비슷한데 첫 번째 게 좀 다른 겁니다. 이 첫 번째 그 방법을 지키더라도 그 방법을 지키는 한에서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는 국가가 국민들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위임받은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질서를 또는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법 앞에서 법에 따라서 통치해라.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방식을 지키기만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국가에다가 더 큰 의무를 부여하는 게 진보적 관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추상적이어서 좀 알아들으시기 힘들지 만 한 예만 들어보죠. 제가 지난달에 보편적 양육비 지원 제도,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보의 관점은 무상보육입니다. 무상보육. 국가가 보육시설을 짓고 보육교사를 고용해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맡아서 무료로 보육하는 것이 선이다. 이게 전통적인 진보의 관점입니다. 보수의 관점은 애 키우는 건 부모 책임이지. 그게 보수의 관점이에요. 애 키우는 건 부모 책임이에요.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완전한 사유재처럼 취급하는 것이 보수의 관점이고 아이 키우는 것을 아이 키우는 것을 완전 공공재처럼 취급하는 게 전통적인 진보의 관념입니다. 저는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부모마다 판단이 다 달라요. 좋은 국가라 하면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있는데 그 아이가 크고 나면 의료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서 노인들 돈도 드리고 세금도 열심히 내가지고 뭐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 드리는 것도 드리고 노인복지정책도 하고 애 키워놓으면 부모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온 동네 어른들이 다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아이 키우는 비용을 전부 다 부모한테 떠맡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 아이가 커서 온 사회가 혜택을 보니까 애 키우는 부모들한테 국가가 돈을 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양육수당을 도입해서 주고 그 아이를 어떻게 보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모들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아주 다양한 부모의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끔 시장의 힘을 살리자 그런 겁니다. 꼭 국가에서 하는 유치원이 좋다 그럼 거기 보내시게 하고 나는 민간 유치원 중에서 특별한 교육세, 보육세력을 가진 원장이 있는 유치원이 좋아하면 거기 보내게 하자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보육비 상한제 규제 아래에서 똑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갖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은 이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을 부모와 국가가 함께 나누고 동시에 어떤 시설에서 어떤 내용으로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부모의 판단과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의 보육제도를 하는 것이 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 자유주의적인 보육정책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올해 진보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국가보육시설은 선이요, 민간보육시설은 나쁜 거다. 이 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가보육시설보다 애들을 보육 더 잘한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이 운영하는 보육기관이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기관보다 더 좋다. 그렇게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철학, 지향, 소망, 기대, 취향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게끔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거. 그래서 바우처를 이용권을 엄마들한테 저 24개월 미만은 이하까지는 월 50만원 아이 하나당 72개월까지는 월 30만원 이용권으로 드려서 그 돈 갖고 보내고 싶은 보육시설에 보내서 결제하도록 하자. 그게 진보자유주의적인 보육정책의 해법인데 전통적으로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계속 국가 보육시설을 늘려서 무상보육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진영 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시장에 맡겨라. 하다 보니까 진보자유주의는 어느 정도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좀 절충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국민참여당의 여러 정책들을 보시면 역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오랫동안 주장한 것과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좀 방법적인 면에서 많이 다르고 그리고 국가의 공동책임,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무 사이에 균형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수와도 자유주의와도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라는 정권을 꼭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이런 것이 워낙 커서요. 요즘은 다른 진보정당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발언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왜 유시민해야 할까? 예,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꼭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 정치하지 마라 그러셨다고 신문에 나온 거 많이 보셨죠? 특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했는데 또는 민주당에 가서 하라 했는데 자가 나가가지고 정치도 하고 당도 따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좀 많이 나무라셨어요. 그죠?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을 조용히 탈당해서 저는 그 당을 욕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